왔다 갔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롤플레이 문장 카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인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워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누구니? Who is he? 줄여서 Who's he? Who's he? 그랬더니 He is my father. 줄여서 He's my father. He's my father. 그다음에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줄여서 Who's she? Who's she? 오케이. 내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 공부할 때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그래서 소리 내어서 말하기. 그니까 우리 엄마야. She's my mother. She's my mother. 오케이. 그녀 누구니? Who's she? Who's she? 그랬더니 She's my sister. She's my sister. Okay. 자, 그래서 who is he? Who's he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는 누구인지. 그럼 이게 왜 이 뜻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Who는 뭐의 줄임말? Who is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who is he란 말이야. 그럼 who의 뜻은? 누구죠? 누구? 누구인지 물을 때 사람이 누구인지 물을 때 who를 쓰는 거야. he의 뜻은 그 남자는 줄여서 그는. 자, 예를 보고 그동안 많이 수업했는데 뭐라 그래? 그새 또 다 까먹었죠, 그쵸? VM 수업 계속한다고. M is R를 보고 모아놓고 뭐라 그래? 비동사인데 좀 원래 모습이 B였기 때문에 비동사 원래는 B였는데 I를 만나면 B가 M으로 막 I B가 아니고 I M이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뭐를 만나면 is가 돼? he나 she나 it.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거 하나를 만나면 is.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are는 you are, we are, they are. 주로 여럿과 함께 쓰는 비동사 we, 아니, we, 우리, they, 그것들, 그들, 여럿이야 이것들. you는 너, 너희들. 얘들 보고 비동사라고 하고 뜻은 다 똑같다 그랬어. 같이 쓰는 애만 이 얘랑 같이 쓰냐, 얘랑 같이 쓰냐, 얘랑 같이 쓰냐에 따라서 모습만 달라졌고 뜻은 무슨 뜻과 무슨 뜻이 있다 묻지 않는 문장에서는 까먹었죠, 그쵸? 이다란 뜻과 묻지 않는 문장에선 이다 또는 있다란 뜻이 된다. 그러니까 근데 묻는 문장에서는 이니 또는 있니란 뜻으로 바뀔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면 그는 아 그는 누구 이다야? 그는 누구 이니야? 묻는 말이 어울리죠. 이다란 뜻. 원래는 이 뜻이었는데 he is는 묻지 않는 느낌이지만 he is를 뭐로 바꾸면 he is를 뭐로 바꾸면 is he로 바꾸면 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뭐 있어요? 여기에 is he 있죠. 그러니까 묻는 말이 됐단 말이에요. he is를 is he. he is는 뭐의 줄임말이야? He is. He is는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오케이. 그는 나의 아빠입니까? 아니고 그는 나의 아빠이다. 그는 이다. 무엇? 나의 아빠. 그는 나의 아빠다. He's my father. 됐습니까? 그 다음 남자 한 명은 뭐로 표현하지만 he로 표현하지만 여자 한 명은 she로 표현합니다. 그녀가 누구니 할 땐 who is she? She's my mother. 엄마는 남자야, 여자야? 여자죠. 됐습니까? brother는 남자야, 여자야? sister는 남자야, 여자야? 와우, 눈빛에서 막 레이저 광선 나오겠다, 이분이. 똑바로 하시오.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안녕.